자, 이번에 할 요즘 앱은 이 맵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으로 판매가 되는 맵이고요. 판매가 되는데 사지 않아도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하기라던가 다시 하기라던가 만드는 방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더군요. 예전에 데저트 스트라이크 그거랑 비슷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웅들이 있고요. 원하는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피닉스로 멋있게 생겼잖아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티어가 있고요. 가스를 주면은 가스를 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한 직후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오더라고요. 비싼 걸 사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뽑는 건데 기존의 협동전의 피닉스처럼 강력한 유닛을 뽑을 수가 있는 직업이에요. 또 외에도 이렇게 셋이서 데저트 스트라이크와 같이 타워 짓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생기고요. 지금 영웅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더 이것저것 있던 것 같은데, 별로 이것저것 있진 않네요. 이게 2티어가 되면 2티어 건물들이 풀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저도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업그레이드 2티어가 완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피닉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닉스가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저는 피닉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초반에는 뚫리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타워가 없네요.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죠. 전 피닉스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 이렇게 볼수 있고 이걸 하게 되면 돈을 내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피닉스를 뽑고 변신도 돼요. 얘로 변하면은 엄청 셉니다. 일단은 내가 써야 센데요. 구석에서 융화소나 하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얘 하나만 뻗대 놓으면 앵간해서 밉니다. 자, 얘가 이렇게 꺼주고요.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그냥 둬도 알아서 있는 겁니다. 어디 갔니? 자, 아주 애매한 애가 나왔네. 뭐두 마리가 나와. 자, 이렇게 충전을 하고 연사 가능한데, 그러니까 125씩 해서 여러 번쓸수 있는 거죠. 그 사거리가 길어서 멀리서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어머, 부족합니다. 얘가 나왔네. 우리의 임무는 끝이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팔만해. 다음엔 뭘 하면 좋을까? 이게 디텍팅이었나? 자, 내가 만나는 차례에서 적이 뭐가 나오는지 알면 좋을 텐데, 아까 노바가 나왔거든요. 노바랑 프로토스가 겹쳐졌죠?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게임 모르겠어요. 맞아, 이걸 뽑아야지. 센 것도 뽑아야 되고요. 업글도 있습니다. W를 눌러주면 여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죠. 공방업도 업그레이드 된 만큼 2티어니까 두 번까지 되고요. 고스트구나, 노바가 아니라. 이거 쓰면은 데미지 들어가는 거죠? 좋아, 같이 가자고. 이거를 때리겠는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까 그 충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드래곤만 있으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스킨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원하는 종족의 스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프로토스지만 테란의 스킨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작아지니까 보기 좋네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강력한 걸 뽑을까 합니다. 사도 같은 애도 괜찮은데 먼저. 근데 이거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될것 같아요. 무려 400원이나 해먹어요. 저 앞에서 가서 대기할까? 이렇게 할까? 빨리 깨버리자고? 깨면은 돈을 줍니다. 돈을 줬던가요? 일단 뭔가 주긴 해요. 준다고 떴기 때문에. 뭔일 있어요? 원거리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불멸자를 할까요? 상대 조합이
노바였죠? 그러면은 사도 해야겠다. 저는 나대지 않고 제 몫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손은 굴하지 않으리라. 내가 딱 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 거는 좀 나중에 풀리게 되더라고요. 방업을 좀 해줄까? 체력이 맞나? 체력이 200이나 되네. 후방 지원 대기 중. 이거 하자. 사실 저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완료. 아, 저렇게 스킬이 있어요, 직원마다. 전 스킬이 없죠. 아, 폴짝폴짝 뛰네. 체력이 되게 많아. 445야. 제가 2티어를 올렸는데 2티어 유닛은 정작 피닉스밖에 안 나온 것 같죠? 아, 피닉스가 2티어가 맞긴 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라서 노가리 깔 때 일단은 빨리 찍어줍니다. 아까 그 소환하는 게 좀 불편하네요. 소환하는 것도 제거할 수 있게끔 불멸자도 뽑아주고요. 이게 가장 이 강력한 유닛들을 뽑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강화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배 정도 되죠? 아이고, 안 들어갔다. 그치. 두 줄까지 상대하는 거구나. 아, 나쁘지 않네. 이렇게 같은 팀이랑 연계라고 해야 되나? 힘을 합쳐서 저걸 제압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진짜 세죠? 실력 1100이야? 아이고. 말하자마자. 저는 센 거를 뽑겠습니다. 지금 뒤에 링 같은 게 달려있네요. 저도 이게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자. 예예.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좁아.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그치, 그 자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좋은 거겠죠 뭐. 저는 원래 이것저것 찍는 성격입니다. 정찰기도 영웅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있네요, 정찰기도. 그냥 짬뽕으로 이것저것 뽑으면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공업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상이 많으니까. 뭔가 되게 보호골을 때린다. 밑도 끝도 없이. 후방 지원 대기 중. 저는 업글 하면서 티어를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웅을 선택하는 거 외에도 그냥 이렇게 전투를 하는 형식도 있고, 전에는 뭔가 건물을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기다가 내 유닛에다가 뭐 기계를 달아준다던가 유닛의 능력치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그 기능을 달아주는 모드가 없더라고요. 생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건지 밸런스가 안 맞은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아. 피닉스는 어디 갔죠? 야, 너무 부급고에 목매는 거 아니냐? 좋아요. 밀고 있으면 상관없겠죠 뭐. 저는 천천히 즐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게임을 가능한 한 이것저것 보겠습니다. 아, 이제 3티어 뭐 찍어도 될 것 같네요. 연구 완료. 이거 계속 봤으니까 변신시켜줄까요? 이거는 티어 같은 거 안 써있는데 그냥 이거 어플했잖아. 3티어 올려보면은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일단 이거를 사용하는 게, 강화 병력을 사용하는 게 이 종족의 특기 능력이기 때문에 정찰기까지 전부 사용을 하겠습니다. 375원 여기까지 올리고 하면 되겠다. 야, 이거 나오고 쪽을 못 쓰는데? 되게 쓰다.
뭔 일 있어요? 실드도 있어 테란인데 저기 노바라고 협동전이랑 약간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냥 터진 줄 알았네. 무슨 일이죠? 예예 대장. 자 박아 넣어도 바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죠. 얼굴 잘 잡는다. 이 팀원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개판으로 해도 잘 밀어내주고 있죠. 3티어를 찍었지만 2티어부터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올려서 기능도 그렇고 하나하나 봐두도록 하죠. 피닉스도 강화가 되나 이제? 강화란다. 어 이제 되네. 3티어부터 가능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일단 하고 이게 얼리는 거? 은신시키는 거 이렇게 있네요. 400짜리 야 세다. 저거마저도 안 터지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쁘게 놔야죠? 이렇게? 약간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몸빵 해주겠지 대신. 자 이제 3티어 유닛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거신과 우주모함 되게 비싸네요. 거신이 300원인데 우주모함이 500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은폐 관련된 것도 하나 뽑아둘까? 공중도 뽑았으니 공중력 공중 데미지도 약간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오! 결과가 좋으면 아, 너무 되게 세다. 근데 잘 쳐내고 있는 것 같죠 나름? 어 이게 남아서 약간 이것저것 해주네. 안돼 내가 너무 목소 못하고 있어. 다음에 못 뽑는다 그랬죠? 거신 뽑는다 그랬죠? 아 뭔가 대칭이 안 맞는다. 아 그냥 해. 자 거신의 영웅은 650원. 어, 굉장히 비싸네요. 거신에게 스킬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얘 업그레이드도 있어 이 게임에? 어 쟤만 있나본데. 오 한번 이거 먼저 해볼까요? 아니 저거 먼저 올려야겠다. 이거 지겠다. 얘 너무 밀리는데? 이거 한번 밀리면은 금방 끝나요. 이게 데저트랑 다르게 필살기기 같은 게 없고 본체 체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번만 밀려도 한번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되게 세다. 공중 때리는 걸 가야 되나? 근데 저거를 잡을 게 있나요? 아니 뭐 나는 일단은 쌓여있는 거 밀고 내 쪽으로 내 파트에 나온 거 누가가 다음이잖아요. 내 거 다음이죠? 내 거였나? 그냥 쌓인 거라도 밀 수 있게끔 기상을 빨리 없애고 어 얘죠? 데미지 무려 60. 얘가 60인데 노바가 너무 강해서 약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 좋아 어 뭐 거신이 남아줄 거야. 이제 얘 업그레이드 해보죠. 350원 있지 않았나요 아까? 아 얘네가 변신을 하는 거구나. 돈을 내면은 아 그런 식이 가능하네. 아, 처음 알았습니다. 업그레이드주고요. 이제 캐리어랑 캐리어만 남았죠. 얘는 없으니까 얘는 둘은 없기 때문에 캐리어를 안 좋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캐리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이 능력을 통해서 350원 더 내면 되니까 되게 예쁘지 않나요?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지. 어우 좋아.
강력해. 광물지대를 공격하자고 한다. 아 이거 지으라고? 다 짓지 않았나? 자 여기서부터 뭐 다 뽑았으니까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뭐냐? 이건 뭐죠? 이게 뭐예요? 입자강선, 근접, 데미지 되게 세네. 계속하세요. 연구 완료. 된 거야? 자, 업글 먼저 해야죠. 공업을 공중을 아, 너무 참혹하게 밀리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타워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소환했던 위치에 소환이 되는데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자, 공업해주고요. 약간 지상 쪽으로 치중을 해야겠다. 아, 좋은 일인가요? 불멸자를 가야 되나? 아니야, 분열기를 가자. 분열기를 안 뽑았으니까 분열기도 봐야죠. 여기 분열기가 약간 특이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보시면은 지금 원거리 공격이 있으면 데미지는 낮지만 쓸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치해져 있는 거죠. 아, 정말 세세하게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 가끔 놀라요. 이게 첫 공격에서도 저렇다는데 모르겠고 공중이 되게 많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업그레이드 완료. 잘 잡네 우리 편이. 우리 알갱이가 터지긴 했니? 언제 터지겠죠 뭐. 뭔 일 있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실드업. 사실 공사업이야. 나도 업글 빨리 해줘야겠다. 들어오는 돈은 다 똑같은 걸로 압니다. 자 업글 빨리 해서 지상이 됐건 공중이 됐건 지상도 아 이게 공업이 공급 안 되는 건데 다 삼성업을 한 거구나. 아, 나에서 너무 밀려. 업글 꾸준히 해주자. 안 쌓이고 있죠 다행히도. 약간 뒤로 밀리면서 쌓이기 시작하면은 많이 불편해지는데 잘 버텨내고 있어요.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겠지. 한 마리 한 마리 가격이 비싸니까 삼삼업이야. 빨리 해야겠다. 이 골리앗이랑 와 저쪽은 어떻게 깨냐. 총 어떻게 잡지? 야 배틀 짱 세다. 배틀이 그냥 세네. 뭔가 730까지 올라가네. 내가 싼 똥을 열심히 가던 팀원들이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풀리든 우직하게 업글만 할 거기 때문에 야 같은 팀들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팀원들을 믿고 있으면은 알아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돼요. 업그레이드 완료. 와우. 공중도 때리고 지상도 때리는 오우 야 잘 그치 아 내가 너무 쪽을 못 쓴다. 안 돼. 이거는 저 달려오는 애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오반 것 같고 기본 베이스가 될 만한 게 필요할 것 같아. 공중도 때리면서 공중 때리면서 베이스 되는 녀석이 있나? 왕자님? 과연 방사병이 중갑인가요? 아 일단 뽑으면 알겠지. 걔를 잡고 골리앗까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공중은 얘네가 살아있으면은 그 수호기 모드라고 하죠? 맞죠? 많아잖아요. 야근이다.
그러니까 업글 다 했겠다. 빨리빨리 뽑아야죠. 아직까지 안 밀리고 있으면 좋아. 뭔가 잘 잡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멸자가 얼마나 되는데 스펙이? 300에 100이야. 400이야. 아, 불멸자로 밀게 하자. 알아서 밀겠지 뭐. 번쩍스럽게 많아. 그거 잡으면은 골리앗 잡으면은 뒤에 있는 배틀크루저가 오래 살지 않을까요? 네, 골리앗만 이렇게 잡으면은 걔가 방어력이 높으니까 안 들어가겠지. 자. 네네. 가자. 예, 알았다고요. 골리앗이 엄청 공중이 센 걸로 압니다. 예, 예. 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슬슬 밀고 있는 것 같죠? 좋아요. 어이, 목줌 하나 뽑아놓은 게 제값은 하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고스트를. 아. 이게 아닌가?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공중을 뭘로 때려야 되지? 네네.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아, 내가 문제네. 아, 큰일 났네. 네네. 개투를 하고 있네. 예, 예, 대장. 광물이 부족합니다. 고스트를 빠르게 죽이고 그걸 때리는 거죠. 때리고 몰라 수호기는 뭐 때리던 말도 마음대로 하는데. 아, 골리앗이 일단 골리앗을 좀 줄여주면은 뒤에 사람들이 약간 똥을 덜 치우지 않겠습니까? 폭풍함이 남았네? 잠깐만. 이거는 얘네를 돌진시키죠. 저 바이오닉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뒤까지 보는 걸로. 300이나 되기 때문에 저력이. 뭔 소리죠 방금?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런 프리미어로 스타크래프트가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새롭게 만들어준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쪽 호풍함 남은 것 같은데? 진로 강해. 분단병이라고 하죠? 강하다? 이기겠는데? 이기겠는데? 딜 많이 넣었어? 야, 배틀이 진짜 짱이다. 지상 밀고, 공중은 운명에 맡겨야지. 뭐 어쩌겠어 내가. 정찰기? 왕자님? 거신? 거신을 하자. 거신이 뭔가 센 것 같아. 지상만 밀고 저분은 우리 테라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잘 미시네요. 아, 연두색 강선 보니까 약간 느낌 쎄하지 않습니까? 그릴랜턴 같기도 하고. 많이 남았어 나? 많이 남았어? 아, 근데 약간 추우니까. 많이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우리 아군이 많이 남았다. 야, 나 골리앗 잡아야겠다. 골리앗 때문에 우리 아군이 많이 아프네. 아이고. 내 거 아니죠? 좋아요.
일단 지상을 일단 밀고, 수호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모르겠네. 꼴뚜기도 많이 나왔죠. 나는 일단은 고기 방패가 되고 골리앗만 제거를 해서 우리 팀 공중을 살려주는 먹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여기서 강선 막 나오죠. 오야 꼴뚜기 좋은데. 내가 이 꼴뚜기 때문에 프로토스 싫어했거든요. 뭔가 디자인이 약간 싫어서. 꼴뚜기 꼴뚜기 체력 몇이야 꼴뚜기? 아 350이에요 잘 넣죠? 오, 야, 잘 넣었는데? 오, 괜찮은데, 꼴뚜기? 계속하세요. 내가 잘 넣은 게 아니라 바이킹이 넣은 것 같긴 한데,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캐리어도 약간 몸도 대주고. 얘네는 뭐, 알아서 죽지 않겠어요? 아, 쟤네들 합류가 좀 느리다. 아, 좋아, 좋아. 그치 그치. 야 많이 쌓였다 많이 쌓였다. 대박. 나는 지상만 보내면 될것 같아. 오 리버드 쌓였어 리버드 쌓였어. 오 이것도 밀 것 같은데? 바이킹도 있고. 오 많아 많아. 아 야 진짜 세다 저거. 오 드디어 골리앗 다 밀죠.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까지 오면 이겼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나겠어. 근데 보니까 약간 빨강색이 나 안 하는 것 같아. 도저히 나왔거나 약간 추가되는 게 예, 단조롭게 추가되거든요. 아야 나가면 이게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그 사람 턴 대신 다른 사람 턴이 오는 거예요. 빠지는 만큼.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것 같아. 켜놓고 뭔 일이 볼 일이 생긴 거지.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 군단벽이 너무 튼튼해. 말도 안 돼. 300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기회는 줄 때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기까지 넣어서 아, 상대가 저렇게 해방선이 많은데 공중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 이 플레이. 전혀 계산에 넣지 않는 이 플레이. 아콘 하나라도 죽여주세요. 어 좋아. 나는 반갑해요. 공중 진짜 하나도 안 때리고 있다. 불사조고 보고 많이 나왔는데. 갑니다. 이제 공중 나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밀기 시작했고 아군들이.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불사조 같은 거. 사도가 약간 밥값을 못하더라고요. 뜬다면 둘 중 하나 같은데 둘밖에 없잖아요 애초에? 너는 근데 뭐 능력이 뭐냐 보정기는. 들어오는 피해 35% 감소? 그렇게 좋은 게 있었어? 그랬구나.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거리 사거리. 캐리어요. 골리앗이 다 잡아먹을까봐. 열광선 사거리. 열광선 사거리만큼은 한국어네요. 쓸데없는 거 볼 줄 알고 이거 해야 돼. 어우, 야, 너 되게 강해. 다 업그레이드합니다. 내가 안 뽑은 게 없는데, 아, 우주모함이 요격기. 아, 우주모함이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없는 걸로 판정이 나오는구나. 아, 얘는 그럼 무조건 나오나 보네. 얘는 뭐 이상한 거 쏜다? 어우, 렉 걸려. 그래픽카드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밀고 있어요. 야 공중 진짜 많다. 아 바이킹 지나갑니다. 내가 원래 2차례였나? 뭔가 쎄한데? 새로 뽑아야죠? 그럼 우주모함을 뽑겠습니다. 근데 정찰기가 너무 저렴해서 뽑고 싶기도 하다. 정찰기 체력 몇이야? 250? 아 좀 찐따네. 얘는 영웅이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우주모함을 뽑겠습니다.
프로브는 뭐 하는 걸까? 후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약간 사이즈 작으니까 약간 그렇죠? 450. 훌륭한 고기방 회가 되는 거야. 밀고 있는 건가요? 다시 백스텝 한 건가요? 아, 자리가 없나 봐. 많이 뽑아서. 왜냐면은 지상 공중 섞으니까 난 자리가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 그러면 지상을 안 뽑으니까 공중 때문에 자리가 없나 보다. 자리가 없나 보다. 그냥 다 잡아주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도? 아, 좋아. 아, 합류했죠? 좋아. 보정기 좋네. 더 하자. 레이스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얻게 되면은 레벨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생깁니다. 망령 전투기. 공격 대기 중. 나 다음 거 밀고 다음 걸로 갔나 보다. 야, 이겼다 이거 확실하게. 내가 캐리어를 뽑은 게 개통 플레이가 아닌 이상은 이길 것 같다. 꼴뚜기들 강해. 이거 둘 중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 잘 밀고 있으니까 모험도 답답하겠죠 뭐. 얘네 저 병사들이 일반 병사 아니다 보니까 데미지가 방어력이 엄청 높거든요. 8 데미지로 죽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아, 근데 1 데미지 들어가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들은 이렇게 이런 걸로 막 데미지 뽑 넣고 있는데 난 막 캐리어로 1레벨 넣어봐요. 70, 50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그럴까봐. 와. 와, 이거 잡은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야, 이렇게 이깁니다. 팀을 잘 만나야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요즘 앱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새로 블리자드에서 프리미엄으로 만든 거죠.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요즘 앱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와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천드릴 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른 요즘 앱이나 게임에서 봬요. 뿅! 뿅!